오늘 선발 꼴리가 바뀌었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돌아왔고요. 안정현, 브라킥스, 마이크 테스트위드, 브라이언 영, 서영준, 이총현, 전정우, 이재희, 김혁, 김우영 선수가 이봉진, 오세안, 이종민, 정종현, 김범진 선수가 이민호, 이성진, 박상진, 황두현, 김진수 선수가 1라인 야나도리 시냐, 이토 겐고, 니시와 키마 사이토, 다카미 요코토, 이케다 이키 선수입니다. 오지글스, 대명 킬러 웰즈, 크레인즈,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 순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프리는 이주현, 이치카와 슌스케 심판이고요. 라인즈맨은 강태우, 김태호 심판. 91.35%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2.84.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선발 골리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공간 잘 사용했죠. 브라킥스 빠져나왔어요.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명 접어넣고 넘어지는데요. 골문 쪽에서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문 앞쪽에 이바도 나오는데요. 많이 튀지 않았습니다. 다시 힉스 골문 쪽 접근. 안정현 있습니다. 자, 이봉진 등장했는데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도 저런 몸싸움 저런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내주는 야, 열렸어요. 슛! 들어갔어요. 야니 사우디씨 여전히 파워플레이에 정말 능수능란한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슈팅! 야, 이바노프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한번 나옵니다. 네, 이바노프 선수가 잘 준비하고 있었네요. 순간적인 반응. 다시 가는데요. 다시 한번 이바노프의 세이브. 누가 더 간결하게 하느냐. 자, 웨너 이렇게인데요. 중요합니다. 아, 좋은 수비였어요. 네. 중앙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종민 왼쪽 빗 나갔고. 역습 조심해야 돼요. 역습입니다. 3대2 상황. 슈팅 이바노프 세이브. 다시 이총현 잘 내렸어요. 중앙 왔습니다. 김혁. 김혁 슛 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워플레이에서의 강력한 득점 의지를 보였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혁 슛 글러브 세이브. 자, 페널티는 종료되고 이토 겐고 선수 들어왔습니다. 이총현 선수 비었어요. 정면 슛 리바운드 나옵니다. 야니 사우디씨 넘어졌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골대 뒤쪽 선수를 넣혀있습니다만 이제 휘슬. 이성진. 네, 이성진 선수를 플랭크에 위치시키면서 자 간격 좁혀왔는데요. 정면 슈팅 이봉진이었어요. 에드먼츠 아우스트 칼렌스 선수가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인 교대 타임을 이용해서 이토 겐고가 끌고 옵니다. 정면 슛 막혔어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 작업을 할 때 포워드 단 3명이서만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민 슈팅! 네트 뒤에서 어디를 줄 수 있을지. 볼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슈팅 시도해야 됩니다. 이종민! 아우딘 씨 막아냈습니다. 지쳤어요. EJ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잘 접었어요. 슈팅 하나요? 아, 백핸드 슈팅 걸리지 않았고 다시 돌아서서 각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공격 계속 이어가는 데미안 킬러 웰스. 김혁 돌파 슛! 파워플레이 10초 충분해요. 정면에서 서영준 슈팅 맞고 굴절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저지가 되나요? 이바노프 일단 막았고요. 천천히 나오는데요. 야유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네요. 슛! 들어갔습니다. 야니스 아우진 씨와의 승부. 황두현! 황두현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백핸드로 빗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왔는데 방향이 좋지 않네요. 네. 야나돌이 막았어요. 알렉세이 이바노프 한 골 뒤져있는 대명인데요. 이종민 들어옵니다. 슛골! 이종민! 지난번 프리블레이즈전에서 슛아웃 결승골이 있었던 이키다 이키 선수입니다. 이바노프! 이바노프의 세이브! 아, 왼쪽으로 아, 골리 넘어진 상황에서 밀어넣는 시도였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위노 히로키 백핸드 슛! 이바노프 막아냈어요! 아, 이번 골이 오늘 글러브에다가 다섯 번째 슈터 브락 힉스! 힉스 반대편으로! 패드에 걸립니다. 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지그재그로 뚫지 못했습니다. 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슛! 들어갑니다! 크레인즈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